지난달 막내린 리우올림픽 한국 선수단에 외국인이 함께했습니다. 크고 작은 사건 해결을 자처했는데요. 제프리 존스 변호사 만나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자, 한국 선수단의 변호사가 동행한 건 처음이거든요. 네, 자처하신 겁니까? 네, 처음이고 우리나라 처음이지만은 다른 나라 선수단들이 변호사 데리고 가요. 미국 같은 예. 데 다섯 명. 근데 저희는 처음인 거네요. 처음이요. 눈꽃 뗄 새 없이 바빴다고 하시더라고요. 리우에서의 일정이 어땠습니까? 일과가. 예, 엄청 힘들었어요, 사실이. 그 아침마다 임원단 그 예. 8시 매일 해야 하고 매일 3주 동안 아침 8시 해야 하고 보통 밤에 11시 반, 12시 끝나요. 그때 경기 끝나니까. 그래서 경기마다 이렇게 돌아다니고. 한국 선수단의 모든 경기를 지켜보셨네요. 그러면 네, 네. 사실 이제 변호사님이 갔을 때 아 이때다 싶었던 게 바로 있었습니다. 레슬링의 김현우 선수가 이제 편파 판정 논란을 받았을 때였는데 사실 뭐 장고 끝에 결정한 겁니다만 좀 아쉬웠습니다. 제소를 안 한 건.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? 우리가 사실이 아쉬운 점 있다 그러면은 예. 금메달을 못 땄고 근데 심판이 나중에 우리가 좀 항의했어요. 예. 제대로. 근데 그거 만족을 못 느끼고 그래서 우리도 그 심판단장한테 또 항의를 했었어요. 설득해가지고 이게 안 맞다. 그래서 자기가 특별히 불러가지고 시간 약속해서 우리한테 비디오 보여줬어요. 예. 그 코치 두 분하고 저하고 그 심판단장. 그래서 우리가 계속 비디오 분석해보니까 심판이 맞았어요. 그럼 4점이 아니라 2점이 맞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제소를 안 했죠. 하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. 그게 더 옳은 판단이었을 수도 있겠네요. 네. 편파 판정 논란 같은 이런 분쟁이 만약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었다면? 이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. 어땠을 것 같습니까? 아, 문제없어요. 한국 편 해야지. 그런 오해 같은 건 받지 않으셨습니까? 오해, 제가 리오 기간 동안 예. 우리 한국 선수단 조금 열심히 응원했습니다. 뭐 국기 들고도 했는데 미국 친구들이 봤대요. 방송도 나왔고 네. 그래서 미국 친구들이 너 시민관 바꿨냐 약간 농담식으로 항의를 했는데 예. 제가 한국에 대한 애정과 뭐 잘 알고 있어요. 아직도 미국 시민관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문제 없습니다.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 4년 전 런던 올림픽 때 박종우 선수가 독도 세리머니로 이제 동메달을 박탈당할 위기였을 때 변론도 하셨잖아요. 네.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. 네.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? 어려웠어요. 예. 네. 그때 심판장이 지금 현재 IOC 위원장 그 박이었어요. 예.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설득시켰냐면 그 독도 우리 당이라는 게 무슨 일본 반심리적인 그런 말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의 애국심의 표현이다 예. 라는 설명했고 그리고 독도 우리 당이라는 노래도 들려줬고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그런 노래도 배우잖아요. 예. 그래서 이 그 박정우 선수가 뭐 일본에 대한 무슨 생각이 있는 것이도 아니고 그냥 독도 우리 당이다 하나의 애국가에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. 한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세요. 우리보다 애국심이 또 강한 것 같고요. 또 한국인을 우리라고 또 표현을 하시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또 한국인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? 아쉬운 점? 예. 아쉬운 점 있다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고픈 거 예. 참을 수도 있지만은 배 아픈 거 못 참아요.
친척이 땅 사면 배 아프잖아요. 네.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남의 성공한 거에 예. 박수 치고 좀 그 칭찬도 하고 죽이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좀 한이 많은 민족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자,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하실 거잖아요. 앞으로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습니까? 이 스포츠 관계 굉장히 재밌고 또 나라의 큰 의미입니다. 우리가 성공할 때 국민들한테 큰 행복 주고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관계도 계속 그 봉사하고 싶고 예. 앞으로 뭐 그런 기회 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한국 선수단을 위해서 활약하는 모습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